네, 오늘 배워볼 동작은 탄력밴드를 이용한 내외전 및 외전 동작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내외전, 외전 동작 재활 운동 1번에서 배운 동작에서 약간 변형된 동작입니다. 먼저 내외전 동작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내외전 동작은 어깨와 팔꿈치를 9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를 내외전 시켜주면서 천천히 되돌아갑니다. 어깨 각도를 9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회 실시합니다. 반대 외회전 동작은 마찬가지로 어깨와 팔꿈치 각도를 9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외회전 시켜줍니다. 특히 외회전 동작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충돌이 발생해서 통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발생 시 즉각 중단해야 하며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회 3세트 실시해 줍니다.